국방 규격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국방 규격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무기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발 전략들이 발표됐습니다. 프라모노 에디 위보요 인도네시아 육군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을 방문해 노데레 청장과 만났습니다. 노데레 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보람의 사업 공동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군수품 조달의 기준이 되는 것을 바로 국방규격이라고 하죠. 국방규격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국방규격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전선영 기자입니다. 군수품을 조달하는 데 기준이 되는 국방규격. 군수품에 적용되는 조달 기준으로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원가 계산도 도와줍니다. 이 때문에 보다 과학적인 군수 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군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한국형 대표 기동 헬기인 수리운 등 상당수의 군수품이 이 같은 국방 규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무기체계의 품질 향상에 국방 규격이 그만큼 중요해진 겁니다. 이러한 국방 규격의 중요성을 다룬 세미나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지금까지 방위사업은 그 양산 및 전력화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규격 업무는 일부 부분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국방 규격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격 업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 규격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참석해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해결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무기 체계에 적용된 국방 규격 사례를 소개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방 규격에 대한 다양한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국방 규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된 문제점과 관련 기관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방 규격 업무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또 국방 규격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참여 기관을 확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파뉴스 전선영입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기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발 전략들이 논의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양 기관 간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무기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발 전략들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국방 핵심 기술의 연구 과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앞으로의 연구개발 사업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협의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연구개발 분야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향후 국방과학기술 선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양 기관 간 역할과 책임 문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업체로 전환된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또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협조사항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반영해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파뉴스 전선영입니다. 프라모노 에디 위보요 인도네시아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 23일 방위사업청을 방문해 노데레 청장을 만났습니다. 노데레 청장은 프라모노 에디 위보요 육군 참모총장과의 대담에서 양국 간 방산 협력 교류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보람의 사업 공동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프라모노 에디 위보요 육군 참모총장은 양국 간 방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진정성 있는 기술 이전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노대래 청장은 또 두 나라의 이익이 공동 분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 관계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9 자주포 관성 항법 장치와 수륜 안테나 등 12개 핵심 부품 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과제에는 최대 10억 원이 지원되며 부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정부 우선 구매와 수의 계약, 각종 인센티브가 보장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개발 과제 중 K9 자주포 관성 항법 장치는 상대방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K9 자주포의 핵심 부품입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은 서태인 지난 2010년 총 사업비 15억 원에서 올해 60억 원으로 3년 만에 4배가 확대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선정된 개발 과제가 국산화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58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방위사업 관계자와 함께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방부 전력정책관과 합참 전력기획부장 등 방위사업 관련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방산시장 동향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또 국방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각 군과 방사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또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단계 경쟁계약 방식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추진할 대형 구매 사업의 공개 경쟁 방식과 방산물자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직원들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 내 대표적인 봉사동호회인 다사로움은 금호동에 위치한 성모보호작업시설을 방문해 볼펜과 전통연등을 함께 만들며 장애인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권호봉 차장을 비롯한 직원 20여 명은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 무료급식시설인 따스한 채움터를 찾아 급식을 제공했으며 미리 준비한 간식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이외에도 매달 급여 중 일정 금액을 기부 목적으로 적립하고 인근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연간 160회에 걸쳐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답하 단신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한인도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협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010년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번째 회의로 공동개발과제와 기술협력을 위한 현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F-15K 항공기의 안정적인 군수 지원을 위해 최초로 국외 업체를 대상으로 성과 기반 군수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 대상은 미국 보잉사로 이번 계약은 군수 지원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성과 지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금이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기존 결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차기 전투기와 대형 공격 헬기, 해상 작전 헬기 등 3개 사업에 대한 전용 웹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 일정이 공개되고 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통합 창구로 활용됩니다. 무기체계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가 경남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